축제 전시회를 했었는데 작년에도 예외 없이 이렇게 성남동 갤러리에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준비를 막 시작하는데 이렇게 애들이 택대 같은 애들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도저히 이제 굿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네. 비도 오죠. 그래서 그냥 굿즈 펴놓고 술만 먹었어요. 결국은 그 전시회를 그때 관장님께는 진짜 죄송한데 빠꾸를 내버렸어요. 네.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도대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금묵호선 이래가지고 금묵 경계 먹을 경계하면서 네? 소선 소박한 부채전 이렇게 해서 제목까지 지원하는데 결국은 빵꾸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준비했던 부채 반 올해 새롭게 전시 준비하면서 했던 부채 반 이렇게 해서 이 전시를 마련하게 됐어요. 지난해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당신은 인도가 만나는 그 창 히말라야의 서쪽 끝이 라다크라는 곳이에요. 여기를 가기 위해서 해마다 부채를 팔았어요. 예. 6월 달에 팔아서 8월 한 달을 거기서 살았어요. 예. 방학 시작하면 가가지고 방학 끝나기 전날 돌아왔어요. 이, 거기가, 굉장히, 뭐랄까, 삭막하고 황량한 곳이에요. 풀이 자랄 수가 없을 정도로 건조한 땅인데 나는 그 뭐랄까 황량한 아름다움이랄까 네. 그 지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거기서 참 좋습니다 이 시간 길이 한장 그릴거에요 소주 한잔 사무실 담장을 따라 흐르는 공기가 냉랭하다. 이런 날은 저녁이 팽팽하다. 추운 날씨에
낮술을 마신 토박이 정씨 내와 외지 장사치 김씨의 농담으로 시작해 언성이 높아지고 삿대질과 육도문자까지 섞으며 장터가 떠나가도록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위기가 절정에 오르는 시간, 정씨와 외진 김씨는 어따 행님 뭐 그러는겨 내비 않고로 웃으며 내미는 막걸리잔에 다시 술이 올라도 그래 안 맞는데 못 이기는 척 넘기는 술잔에 5일장 하루가 마감되곤 한다.